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선지국인데요. 선지, 아 소의 피죠? 소의 피를 이렇게 굳혀서 이렇게 만든 건데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보통 이제 안 먹어보신 분 먹일 때는 그냥 보통 얘기해주면 징그럽다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먹어봐 몸에 좋은 거야 그렇긴 하는데 소의 피입니다. 뭐 건강에 좋다고 그러고 이제 해장에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둥글둥글둥 구멍이 뚫려 있죠. 어떻게 보면 저기 뭐라 그럴까 치즈 네, 그런 느낌.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막 구멍이 공공 뚫려가지고 치즈 같은 느낌이 나는데 소의 피랍니다. 자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부드럽고요.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잘 못 그리면 텁텁한 맛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셨는데 텁텁한 맛도 없고 그냥 부드럽게 먹을만 합니다.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야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해장적인 효과도 좋고 몸에 좋다 그러니까 그냥 건강 생각해서 종종 먹긴 하는데 뭐 이렇게 일부러 찾아서 먹지는 않지만 뭐 다양한 해장국에 보시면 선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. 해장국집 가시면은 뭐 그냥 해장국 시켰는데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먼저 얘기하셔서 아, 선지는 빼주세요 라고 하면 빼주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서 드셔보시고요. 뭐 몸에는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한 번쯤 몇 번 드셔보시면 뭐 그냥 약간 좀 텁텁한 느낌도 살짝 들긴 하긴 하지만 먹을만하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